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2월 10일 시행을 앞둔 장애인 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로 정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 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로서 지난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전력기술이 지난달 27일 에너지 전문기술 분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앞서 양 기관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장애인 고용 종합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진입 문턱을 낮춰 쉽게 접근하도록 장애 전형 별도 채용 공고문 게시와 지원 응시 자격 완화, 적합 직무 개발 등 장애인 채용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 근무 지원 서비스 확대와 장애 인식 개선 직장 교육 강화 등 장애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2020 장애공감 주간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장애공감 주간은 장애 유무를 떠나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인식에 대한 간격을 좁히고자 우리 사이라는 테마로 진행합니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채널 중심의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 장애예술 전문 매거진 이미지 18호를 발간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장애인 예술계의 언택트 공연과 행사를 다뤘습니다. 이를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펼쳐진 2020 장애인 창작 아트 페어 작품과 한국 장애인 미술의 발자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예술인 코너에서는 14번째 도전으로 2020 구상 소떼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손성일과 사진작가 안세홍,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한 민요요정 이지원, 선수 무용수, 가수 삼관왕 김남재의 예술 인생을 담아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